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꽃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손은 눈보다 빨리. 그럼 우리 대면 안에 아기를 잡으러 갑시다. 박수네, 아기 잡으러 갑시다. 50년 경력을 선장님의 노하우와 저 덕순이의 빠른 손이 있으면 못 잡을 게 없습니다. 아! 드디어 주인공 아기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인공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입 좀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외모는 무시무시하지만 맛은 일품인 온대 수산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어? 선장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배? 아니, 선장님. 예. 그럼 오늘 요즘에 아기가 크게 나와요? 예, 이거 요즘 아기가 티셔츠인데 예. 요즘 제일 많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 오늘은 뭐 유왕님이 에? 당신이 맡았고 제일 좋고 맛 많은 고기를 오늘 선물해 줄 겁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예. 그럼 선장님. 예. 우리 렛츠고 하고 갑시다. 아, 예. 자, 렛츠 고! 고요한 바다를 깨우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30분, 40분 정도 나갔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여기 더 나오면은 저기보다 더 뭐 아기를 많이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큰 걸 잡을 수 있나요? 요즘은 물이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 가쪽을 뽑고. 네. 또 물이 저 세게 많이 가고 하면은 저 동쪽을 멀리 나가고. 아, 이러기 때문에. 아, 이게 40년의 노하우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예, 예. 조업 장소는 조류의 흐름에 맞춰 선정하는데요. 장소에 따라 하루 어획량이 달라지는 만큼 선장님의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는 자망어업으로 어획하는데요.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그물코에 걸게 하는 방식입니다. 투망을 하고 한 얼마 정도 기다리고요? 그래, 지금 현재 그 저 한 5시간 이후에 되면은 네. 그 양망을 합니다. 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꽤 걸리네요. 예. 그동안 우리 뭐 해야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물 따라서 이제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 이제 배가 이제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물 따라서. 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무료함을 달랠 선배님만의 방법이 있대요. 아구를 잡으러 왔는데 그 쉬는 시간에 얼마나 물고기 잡은 걸 좋아하면은 지금 따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뭐 잡으려고 그래요? 갈치? 야, 우리 아귀 잡으러 왔다가 갈치도 잡고 완다풀! 솜씨 좋은 선배님, 미끼를 던지고 금세 갈치를 건져 올립니다. 우와! 캬, 이 은빛 갈치! 마치 보물을 낚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맞죠?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낚시를 해도 끝이 나지 않더라고요. 5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아구 많이 잡으면 보내주세요. 그동안 저는 체력을 보충했는데요. 드디어 제가 힘쓸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걷히고 햇빛이 바다를 비단처럼 수놓았는데요. 기대를 안고 올려보는 그물. 과연 아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아! 드디어 주인공 아기가 등장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줄지어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묵직한 아기가 줄줄이 용왕님이 제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입 좀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 무섭게 벌렸네요. 그렇죠. 이걸로 물리면 그냥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물리면 아프더라고요. 아! 오, 그래도 장난. 아유, 이런 장난치면 어떡해요. 이걸로 먹잇감을 딱 옆에 오면 촉수로 낚시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덕순이가 다른 걸 도와주겠습니다. 와, 저 왕 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저거 진짜 크다.
무섭게 생긴 외모 때문에 과거에는 잡지도 먹지도 않았던 아귀.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인기 수산물입니다. 이렇게 통통한 아귀를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이거 배 좀 보세요. 넌 뭘 먹었니? 와, 넌 뭘 그렇게 먹었니? 아귀는 산란을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12월부터 2월까지 제철인데요. 최대 1m까지 자라는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아귀는 어민들의 웃게 하는 보물입니다. 1m까지 자라요? 나 왜 불렀어? 아귀를 잡다 보니 반가운 손님도 만나는데요. 이게 뭐야? 우와! 대왕 광어 등장입니다. 아귀 친구! 엄청 큰 놈인데요. 들기도 힘들었어요. 크기만큼 엄청난 힘을 자랑하더라고요. 가만 좀 있어봐. 계속 그만다네요. 아귀 친구, 광어입니다, 광어. 너무 커? 우와. 저 입 좀 보세요. 엄청 크네요. 아, 덕순 씨 몸통만 해요. 와, 무게가 엄청납니다. 열심히 선별하다 보니 어느새 조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건강해 보이는 선장님에게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배를 좀 잠깐 안 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뭐 이래가지고 좀 쓰러졌어요. 119에 실리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로 하니까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뇌경색인데 그래 뭐 당구가 치료를 좀 하고 입원을 좀 해가지고 치료하고는 조금 안 나서지겠냐고 해서 그래 했는데 지금 다행히 뇌경색에서 이 환자가 이렇게 깨끗한 환자는 없다고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집사람이 상당히 참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걸 했는데 그 고생한 보람이 지금 이래 배에 다니고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고 한 그 보람이 이제 집사람인데 전달해 주는 일이요. 5개월 전 발병한 급성 뇌경색으로 선장님은 바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선장님 곁을 묵묵히 지킨 아내가 있어 선장님은 평생 일터인 바다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육신이 움직이면서 체력만 따라 부탁하면 항상 바다에 나와가지고 뭐 체력이 다 할 때까지는 할 겁니다.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선장님의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내분이 마중을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잡아온 아귀를 선별할 시간입니다. 크기대로. 얘랑 비슷하니까. 크기대로 네 마리, 다섯 마리. 네. 오늘은 거기 제가 먼저 눈치를 챘으니까 몸이 좀 이상해 오는 거를 제가 빨리 실제 L6으로 부르러 가 4시간 안에 가는 바람에 몸이 빨리 조금. 아우 다행이다. 조금 성격이 남이 볼 땐 별나다. 성가스럽다. 이런 성격을 가지다 보니 지금의 이 자리에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라도 그 보답을 더 잘 해가지고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네. 뭐 버티고가 아니고 남편이 하는 인가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 쭉 갈 때까지 재선 갈 때까지는 남편이 하는 걸 돕는 거고 네. 오른팔이 될 때 내가 왼팔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요. 신랑을 신랑답게 만들어 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네. 선장님과 아내를 웃게 한 효자 수산물 아귀. 이제 그 맛의 맛을 볼 차례인데요. 추위를 녹여주는 아귀 맑은탕부터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아귀 수육. 그리고 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귀 회까지. 와, 드디어 이 맛을 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야, 어머니. 여기서 뭐를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네. 바로 이렇게 잡혀온 네. 그 싱싱한 회를 네. 먼저 드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빨리 먹어봐야겠다. 아, 아귀회는 저도 못 먹어봤는데. 이거 그냥 뭐 초장에서. 처음이었어요. 이건 진짜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감이 딱 맞습니다.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좀 보통 회보다 물컹물컹한가요? 우와, 식감이 진짜 달라요. 물컹물컹한 것도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이런 별로 없는데 정말? 없죠. 이 아구회 하면은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평생 드셨어요 그러면? 아구회를 갖다가 네. 딴데 지방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에서는 아구를 갖다가 꼬리 부분에 살이 굉장히 정도 하기 때문에 역시 먹어보지만도 아구회가 네. 굉장히 입안에서 쫀득쫀득하면서 씹을 맛이 나고 그러니까 네, 먹고 나면 단맛이 워낙 퍼집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선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야, 그래서 먹어볼게요. 아구 수육. 수육에서는 네. 뭐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지금 요걸 먼저 드셔보세요. 요거 요거? 해장 드시고 요거 간부터 드시고 네. 한번 먹어봐요. 특별한 맛이 날 겁니다. 그대로 먹고? 아니, 이것도 네. 찍어 먹고 더 좋고 그냥. 아예 입에서 녹네요 그냥. 네. 와 늦자마자 이렇게 녹네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네. 이 바다의 그 좀 뭐 알의 그 향이 나는 것 같으면서 뭐랄까 부담 없는 그런 맛이고. 그렇죠. 야 아니요 어떻게 이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퍼져요. 네. 콩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야채. 아귀 요리의 대표 주자인 아귀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와, 나는 진짜 매운 거 아니야. 와, 아 진짜. 대창하고 애하고 콩나물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진짜 환상의 조합이네요. 드실 줄 알았는데. 와, 선생님 역시. 잡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지금은 다 보여요. 여기 기장 대변항에 아귀 진짜 진짜 맛있고 그냥 입에서 그냥 확 녹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변 대장항 아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살아있네. 겨울 수산물 대표 주자 아귀. 지금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으니까요. 여러분도 올겨울 아귀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아귀가 들어왔습니다. 와, 입 좀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